롯데 감독으로서의 첫 시즌을 보낸 서튼 감독은 어떤 색깔의 야구를 했을까요? 1군 감독으로 부임한 서튼 감독은 부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수와 감독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KBO에서 배웠다.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 시절에 김재박 감독을 언급했습니다. 서튼 감독은 현역 시절인 2005년과 2006년에 현대 유니콘스의 김재박 감독과 인연을 맺었는데 당시의 기억이 꽤 좋게 남아있나 봅니다. 김재박 감독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라운드의 여우로 불리면서 번트 등 작전 야구를 즐겨 구사하는 이른바 스몰볼 야구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 왕조를 만든 공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은 작전 야구, 경기 개입을 통해서 재미없는 야구를 한다는 평가도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김재박 감독을 롤모델이라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튼 감독이 김재박 감독과 같이 많은 작전 야구를 통해서 스몰볼을 지향하는 그런 야구관을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시각과는 다르게 서튼 감독은 시즌 내내 경기 개입을 크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스몰볼이 아닌 선수가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가게 하는 빅볼 스타일의 야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잡다단한 야구에서 주변 환경의 영향이 없이 오로지 감독의 의중으로만 이루어지는 플레이가 있는데 바로 타자 쪽에서는 희생 번트와 대타, 투수 쪽에서는 고의 사구입니다. 이세 가지 기록으로 서튼 감독의 2021년을 보겠습니다. 먼저 타자 쪽의 희생 번트와 대타입니다. 서튼 감독이 부임한 이후 롯데의 희생 번트는 31개로 리그 8위, 대타 타석수는 179타석으로 리그 5위였습니다. 대타 성공률은 2할 5푼 3리로 리그 4위였고요. 투수 쪽에서의 고의 사구는 서튼 감독 부임 이후 13개로 리그 6위를 기록했습니다. 감독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개입해서 게임 체인저로 움직이기보다는 선수들이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2021년 롯데 야구에서 엿볼 수 있었던 서튼 감독의 이런 성향이 다음 시즌에도 이어질까요? 저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는 비시즌에 김평호, 전준호 코치를 영입했는데요. 두 코치 모두 작전 야구,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의 상징 같은 인물들이죠. 이두 코치는 롯데 야수들에게 스피드와 세밀함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번 겨울 사직 야구장의 사이즈는 더 커집니다. 즉, 일발 장타로 다득점을 노리는 것보다 한 베이스를 더 가고 한점한점 차곡차곡 쌓으면서 안정적인 수비로 점수를 지키는 야구를 하겠다는 팀의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2022년 서튼 감독의 야구 스타일은 보다 세밀한 야구, 작전 야구, 경기에 개입하는 야구, 이른바 스몰볼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과 다르게 스프링 캠프부터 오롯이 본인 스타일로 선수 구성을 하고 시즌 플랜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023년까지 계약이 연장되면서 공교롭게도 서튼 감독과 성민규 단장의 계약 기간은 같아졌습니다. 당장 2022년 시즌 성과에 따라서는 롯데의 현장과 프런트의 책임자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서튼 감독의 진짜 야구 스타일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그의 야구가 롯데에 잘 이식돼서 2022년 시즌, 포스트 시즌 이상의 성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